자, 그럼 마지막 그 결과 보고 볼게요. 11시까지 끝내야 되니까 마지막 결과 보고 보겠습니다. 여태까지 봤던 모든 키워드들은 이 역할이 있었어요. 결과 보어 역할이 있었는데요. 결과 보어 말이 어렵지. 그냥 동사 뒤에서 그 동사의 결과를 보충 설명해주는 언어. 그게 결과 보어인데요. 결과를 보충해줘요. 그래서 카이는 어떻게 보충해주냐면 어떤 앞에 있는 동사가 열리거나 뭔가 빨리 열리거나 어쨌든 그 동사가 열렸다는 거를 설명해줘요. 어떻게 설명해주냐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설명해줄 수 있어요. 결과를. 자, 카이인데요. 오지라퍼, 1번 오지라퍼 따랑 만나가지고, 따 카이 오픈을 했는데, 카이 됐다는 거. 따 카이는 열렸다. 정말, 쩍 하고, 열렸어. 이 느낌. 딱 완벽하게 열렸다. 정말 그냥 따 카이 그대로야. 따 카이. 근데 따 카이는 상자 같은 거 이렇게 열린 것도 쓸수 있고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거, 술병 딸 때도, 술병이 열렸구나! 할 때도 따카이 쓸수 있고요. 책이 이렇게 허샹! 닫혀 있다가, 따카이 했을 때도 이것도 따카이예요. 따카이. 그리고 또뭐할때 열릴 수 있을까? 뭐, 하여튼 뭔가가 막 열려! 그러면 따카이. 던전이 열렸구나! 따카이라고 쓸수 있고요. 문도 따카이라고도 쓸수 있어요. 자, 근데 따카이의 따는요, 앞에 있는 글자의 따에 보면 부수가 이게 손수변이에요. 손수변. 그래서 따카이랑 카이의 가장 큰 차이는요, 따카이는 손으로 열어요. 따카이는 잘 생각하세요. 따카이는 손으로 열고요. 카이는 꼭 손이 아니어도 열릴 수 있어요. 뭐 카이처나 카이화처럼 인간이 손으로 열지 않아도 돼요. 근데 따카이는 손으로 열어요. 따카이. 그 다음 것도 보세요. 따카이 리우. 이 친구가 손으로 따카이 리우. 따카이 리우. 손으로 열었고요. 리우는 선물이죠. 따카이 리우. 선물을 탁 오픈했어요. 그리고 따카이 슈. 따카이 슈. 다카이 슈. 책을 오픈했어요. 책을 열었다. 그렇죠. 허허. 선물을 열다. 다카이 슈. 책을 열다. 이렇게. 책을 열다. 라고도 쓸수 있고요. 샤, 이거 좀 그런데. 이거는 너무 어린 친구는 없죠? 나는 그래서 이제 다카이를 여러분한테 알려주려고. 다카이는 뭘 열까? 이렇게 바이두에 검색을 했어요. 해도 되나? 다카이 검색을 했어. 근데 다카이 검색을 이렇게 했는데, 이제 자동 완성 기능? 뭐 이렇게 있잖아요. 자동 완성 기능을 이렇게 내가 한거 아니고 나는 그냥 나카이만 쳤지. 근데 나카이를 쳤는데, 뭐, 이렇게 쳤지. 근데 나카이만, 뭐, 나카이 슈 이렇게 몇개 나오던데, 미녀의 두 다리가 제첫 번째로 나와요. 손으로 여는 거예요, 미녀에. 그래서 그냥, 아, 중국이나 우리나 매한가지구나. 가장 근원적인 거죠.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따카이, 요게 따카이예요. 이제 따카이 이해되셨죠? 한 번에 이해가 되었죠? 그냥 따카이 하는 건 무언가를 여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인들은 뭘 열까 검색을 해봤죠. 그랬더니 한 번에 외워졌어요. 그럼 따카이 이해하신 걸로 알고, 오픈! 오픈. 자, 두 번째. 그렇죠. 이래도 이해가 안 되면 중국어랑 잘안 맞으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그러면 그두 번째 거 보겠습니다. 따카이는 이렇게 여는 거예요. 책을 여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빵카이. 자, 못 이해 못 하시겠으면 근데 검색하면 진짜 야해. 검색하면 진짜 야해. 검색하면 다 쩍벌. 검색하면 다 쩍벌이야. 장난 아니야. 그리고 바이두는 검열이 안 되기 때문에 가지마. 바이두 가지마. 바이두 가지마. 가지마. 일단 이거부터 하고 가. 자, 두 번째는 없어요. 빵카이. 가지마. 다 진짜 검열 장난 아니야. 빵카이. 자, 빵카이는요. 빵은 놓는 거죠. 근데 빵하고 열었어. 빵카이. 이건 어떻게 쓰이냐면요. 놓다란 뜻인데요. 놓는데 열렸잖아. 놓아서 길이 열린 거지. 이걸 탁 놓고 열린 거야. 그래서 때붙이 이렇게 쓸수 있어요. 팡카이는
느슨하게 하다, 관대하게 하다, 완화시키다, 뭐 이런 뜻이 있는데요. 이렇게 하면 잘안 외워져. 어떻게 쓰냐면, 뭐 이제 헤어지는 장면이에요. 연인이 드라마에서 이제 헤어지는 장면이야. 근데 남자가 멋있는 척 하려고 잡았어. 여자 손을 탁 잡았어. 쌍! 갈! 놔! 이렇게 해야 그 다음 길이 열리니까. 쌍! 갈! 놔! 새끼야! 놔! 할 때, 쌍! 갈! 이렇게 쓸수 있어요. 쌍! 갈! 자, 放开，好好，이게 놓다란 뜻으로 쓰이고 있고요. 어떻게 쓰이냐면 이렇게 쓰일 수 있어요. 不可以放开我的手。자, 여기 不可以，你不可以，안 돼，잠깐만 기다려。不可以放开我的手。이렇게 얘기했어요. 어는 뜻은 없어요. 그냥 어기만 주는 거예요. 자, 不可以，하지 마。我的手，나의 손을。不可以放开내 손을 뭐 하지 마? 놓지 마. 내손 놓으면 안 돼. 내손 놓으면 안 돼. 결과적으로 어떤 거냐면 열고 가면 안 돼. 라는 뜻이죠. 放开放开이렇게 쓸수 있어요. 放开나 떠나면 안 돼. 不要放开我不要放开我的手이렇게쓸수 있어요. 제 손을 놓지 마세요 라고 쓸때放开그리고离开이것도리 카이 팡 카이처럼 비슷하게 쓸수 있는데요. 리는 이혼하다 할때그 이자예요. 이별 이혼할 때그 떨어질 이자 이합 동사 할때 이자. 그래서 리 카이라고 쓰면 떠나다 뭐 헤어지다 벗어나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근데 리 카이는 이것도 리 떨어져서 나에게서 저 멀어지는 거니까 열고 나가는 거예요. 나를 놓고 저기 멀리 열고 나가는 느낌. 그래서 이런 느낌을 계속 생각하시면 카이는 이해하기 진짜 쉬워요. 그래서 리카이 떠나다 어떻게 쓰실 수 있냐면 여기 고양이 그림 보시면 돼요. 请你不要离开我。자, 이거 어떻게 해석하면 될까요? 请你不要离开我。 이거 무슨 뜻? 不要离开我，不要别，하지 마라는 거죠. 트위트리니 펑쇼도 많이 써요. 걔는 펑쇼는 이별하다. 오늘 거는 펑쇼 손을 놓다. 조금 느낌이 달라요. 请你不要离开我 나를 떠나지 마. 그쵸? 离开 떠나다는 거니까 떠나지 마. 날 떠나지 마. 이런 뜻으로 쓸수 있어요. 请你不要离开我 날 떠나지 마. 추천하고 떠나지 아 떠나지 말라고. 请你不要离开我 이렇게 쓸수 있고요. 여기 이 고양이 아이고 어떻게 왜 이래? 고양이 사진을 잘 보면 돼요. 여기에 있는 이 고양이. 이런 이 느낌의 가지마 하는 고양이. 아까 처음 거 다카이 검색하러 가시는 분들 부야올 리카에 가지마 라고 할때 부야올 리카에 이렇게 쓰실 수 있고요. 그리고 그 다음 사진은 마지막으로 펀카이도 마찬가지예요. 펀카이 지금 펀카이 리카이 다카이 펀카이인데 다카이는 혼자 열린 거고 나머지는 다연 다음에 훅 멀리 가는 거예요. 그래서 펀카이는 나눠가지고 절로 쭉간 거잖아. 그러니까 나뉘어져가지고 분리되는 거, 헤어지는 거, 떨어지는 거다 그런 뜻이 있어요. 나뉘어져가지고 쭉 멀리 가는 거 그런 뜻이 있어요. 펀카이. 그래서 이런 거두 개가 있었는데 펀카이 량발, 펀카이 량발. 그렇죠. 농 갈르다란 뜻이에요. 펀카이. 얘는 헤어지다란 뜻보다는 농 갈르다, 농 갈라먹기, 농 갈르다란 뜻이 있어요. 갈라지다. 그래서 펑카이 해가지고 양발 그러면 양발이 두 개로 나누다. 양거라고 잘 쓰지 않더라고요. 반반씩 나누는 거. 펑카이 양발 반씩 나눠 뭔가 해가지고 펑카이 양. 아, 왜 이래? 꿀벼 못 쓰겠구만. 자, 조금 더긴 문장 한번 번역해 볼게요. 조금만 더긴 문장. 用手指 손가락으로 在中间중간에서 펑카이 양발 그러면 해석만 쭉 해보세요. 用手指用 뭐뭐로 그러면 用手指 손가락으로 用手指 중간 중간에서 在中间펑카이 양발 그럼 해석만 손가락으로 중간에서 반으로 나눠요라는 의미죠. 그래서 이때도 펑카이라고 쓸수 있어요. 지금까지 본게 다카이, 펑카이, 리카이, 펑카이 이렇게 봤는데요. 다카이는 오픈하는 거, 여는 거, 손으로 이렇게 여는 거, 그리고 나머지 펑카이, 리카이, 펑카이는 오픈해가지고 멀리 가는 거, 가는 거. 그래서 결국 여태까지 봤던 모든 카이는 이렇게 열려요. 카이니까 열리는 거지. 농 갈르는 것도 한 개였는데 하고 열렸잖아. 다
다 그런 의미예요. 손도 탁 하고 열렸잖아요. 이렇게 뭔가 열려야 돼. 리카이도 안녕 하고 이렇게 열려야 돼. 절로 쭉 가야 돼. 그래서 카이를 떠올릴 때는 그 이미지를 잘 기억해 놓으시면 돼요. 사실 카이 떠올리면 뭐 아까 뭐 여러분들 그 여태까지 봤던 많은 이미지들 중에 한두 가지만 기억하면 헷갈리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요거는 결과보고는 아니지만 이렇게 쓸수 있어요. 좋은 거 알려준다. 이런 느낌이에요. 조카이 군카이. 자, 조카이 끄어져. 군카이는 좀더 나쁜 의미로 썩거. 아, 뭐라고 해야 되지? 어울릴까? 조카이는 저리 가. 요게 저리 가. 요게 절로 가서 혼자 놀아. 저리 가. 그리고 군카이 끄어져. 뭐 이런 느낌으로 저리 비켜. 조카이 저리 가. 그리고 군카이 사라져. 꺼져. 이런 느낌으로 쓸수 있어요. 조카이 저리 가. 라는 느낌으로 꺼. 이렇게 하는 느낌으로 이것도 카이니까 조카이 걸어서 저로 쭉 가야 돼. 그 군카이는 기어가지고 꾸는 기는 거거든? 그 기어가지고 절로 쭉 가야 돼. 막 어쨌든 절로 가야 돼. 쪼카이 꿍카이 그렇게 쓸수 있어요. 쪼카이 꿍카이 이런 느낌? 자, 닝겐아 절로 가 꿍카이 이렇게 쓰시는 게 꿍카이 쪼카이 꿍카이 여기까지가 카이 끝이에요. 자, 다 배웠으면 꿍카이 다 배웠으면 꿍카이 그럼 썩 꺼져 할때 꿍카이 닝게나 꺼져라. 그리고 오늘의 마지막 문장입니다. 아이워 사랑해 주세요. 就不要放开我的手. 오늘의 마지막 문장 보시면서 저는 잠시 쉴게요. 여러분은 장문하세요. 요거 총정리하시면 칼 끝. 아이워 나 사랑해 줘. 就不要放开我的手. 나내손 놓지 마할때 예쁜 말이죠. 여기까지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장문하는 거 기다리면서 종료 기다릴게요. 네, 자, 아이워就不要放开我的手. 아이워就多多抱抱我. 내 손을 놓지 마세요. 사랑해 주세요. 이 손을 놓지 마세요. 라는 뜻이에요. 예쁜 말이 되게 구질구질한가? 좀 구질구질하기도 하고. 쪼카이, 꿍카이 이게 내 스타일이 더 맞아. 나는 뭐, 내 손을 놓지 마 이거 말고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누가 막 오늘 예뻐요. 뺑. 나너 좋아해. 막 이러는 게 약간 나는 이런 거잘 못하고 나는 이게 더 좋아. 꿍카이 꺼져. 한자 하나하나 발음을 다 외워야 하나요? 그냥 소리내서 읽다 보면 외워지는 게 아니라 익혀져요. 막 영어 단어 외우듯이 외우지 말고 그냥 여러 번 반복하시면서 익히세요. 빽. 여기까지 보시면 되고요. 정리해 볼게요. 개운이라는 표현도 있나요? 개운이 뭔데? 개운하다. 슝. 개운하다. 진짜 이렇게 써요. 개운하다. 슝. 카이멀 봐. 네. 문좀 열어봐. 카이멀 봐. 우리 좋게 생각하자. 우리는 다시 시작할 수 있어. 너 주려고 사 선물이야. 열어봐. 제발 내손 놓지 마. 난널 떠나고 싶지 않아. 운이 열리다. 오, 카이윈이란 말은 없는 것 같아. 운이 열리다. 개운하다. 뭐 그건 모르겠어. 뭐 개운하다라는 말이 있는데. 개운하다. 근데 운이 열리다는 표현은 모르겠네요. 그냥 하오윈 좋은 행운이 있길 빕니다. 자, 샹카이바, 샹카이디알바 아니면 샹더카이디알바 이렇게 쓸수 있고요. 답은 적어드릴게요. 문좀 열어봐. 카이멀, 카이멀, 카이멀. 좋게 생각하자. 샹카이디엔 좋게 좀 이래서 디엔이라는 표현을 꼭 써요. 샹카이디엔 아니면 샹더 그리고 샹하는 정도를 샹더카이디엔 이렇게도 많이 쓰고요. 카이디엔 이거 말고 카이디엔 이것도 많이 쓰고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있어. 워먼 넝짤 혹은 종신 카이시 카이시의 카이 중요하고요. 모든 문장에는 카이가 들어가야 돼요. 모든 문장에는 카이가 다 들어가야 돼요. 너 주려고 산 선물인데 좀 봐주겠니? 너 주려고 산 선물 좀 봐주겠니? 这是我要送给你的礼物。开门吧，我们闪开点，我们可以重新开始啊。분명히날짜님총아니고총 C H 로쓰셔야될것같은데，这是想给你买的，想给你买的礼物。打开吧，对，여기는딴건앞에건몰라도되고，열어봐，打开吧，打开，打开吧，할때이打开가중요하고요。그리고제발내손놓지마，放开가중요하죠。
放开，开门，闪开一点，我们能再开始。자지금선생님다맞게쓰셨는데짜이만다시제자로바꾸시면돼요很好啊，这是想给你买的礼物，打开吧，很好，完美完美，这是我们给你的，我给你买的，啊，좋아요，这是，이것은너주려고，我给你너에게많이산거야，我给你买的礼物。이게더좋아요근데게인은사실문장에서여기저기붙여도거의다맞긴해요저스워마이더리우응워마이더리우다카이바그리고제발내손놓지마제발제발내손놓지마라고쓸때제발그냥징해도되고요체완은일반적으로체완비에가더어울려요저스게니마이더리우오늘마지막한명하면1700번째예요오진짜아 1600에서1700되는데거의한5개월6개월걸린것같아요나는올해2000명될줄알았는데 진짜중국어로이렇게팬분들을함께우리막가족을만드는게진짜힘든것같아요不要放开我的手不要放开我的手응내손놓지마不要放开我的手나는널떠나고싶지가않아떠나다리카이라는표현이있었죠리카이그러면난널떠나고싶지가않아뭐不要放开我的手하지마不要저도올해2000을찍을수있을줄알았는데그게그냥그게컨텐츠가가진문제이기도하고제가가진문제이기도하고저도이번에다목표를하나도못채웠어어아프리카도2000명안되고유튜브도만명안되고블로그도5000명안되고 너무높게잡았나봐我不想不想开어离开여기장다시我不想离开你我不想离开你我不想离开你我不想离开你이게맞아요기대가크면실망도큰법실망이커요그래서자그랬더니꺼져마지막은남자가이렇게얘기했어요열어봐선물이야난너손놓고싶지가않고널떠나고싶지가않아여자가꺼져팬이노력이부족한건아니라고봅니다근데그게더슬퍼요난노력했는데도안된거면아모르겠어노력이부족한건아니면노력이부족한거면더노력하면되지만노력이부족한게아니면뭘해야될지모르는거니까진짜슬픈것같아요꽁칼꺼져꽁칼있으시면되겠습니다자我不想离开你요滚开까지하시면카이카이카이카이카이카이에대해서네가지나눠가지고봤는데요다하신거예요카이카이에나온건이정도밖에없어요그다음에준비하고있는거는아까말했던따그리고라오도하는일이많거든요쉬운것같지만뭐라오도있고요또해야될게야오샹게이뭐이런것들다뒤에준비되어있어요그래서여러분천천히천천히매주월요일마다하나씩준비해서준비해가지고이렇게키워드로알려드릴게요아우아우신고